오늘 뜨시는 바닷가 신이어서 가보도록 해볼게요. 안녕. 진짜 오그라드는 장면이어서 어떻게 나왔을지. 잘하고 계세요. 네, 감독님이십니다. 너무 잘했어요. 감독님께서 원하셨던 이미지가 수혜 선배님 같은 이미지였다고 하셔서 잘 생각하고 하겠습니다. 어때요? 하나의 비나요? 바닷가 시내 끝났고 저희 이제 점심 시간이어서 시내로 나갑니다, 여러분. 인천 시내로 가볼까요? 안녕. 여기는 저의 집입니다. 그 승현이랑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취방인데요. 저도 지금 방금 처음 왔어요. 제가 맡은 혜진 역할은 교통사고로 남자친구 군대 면회를 가다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여잔데요. 그래서 감독님께서 생각하신 캐릭터가 깜찍발랄하고 상큼하고 귀엽고 이러지 않은 캐릭터라고 해주셨어요. 제가 혜진 역할을 하면서 제일 생각했던 게 청순하고 단아하고 그런 여자를 생각해서 내 머릿속의 주계란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. 거기서도 비슷한 장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뭐 제가 하면 느낌이 많이 다르겠지만 잘 찍고 올게요, 여러분. 화이팅! 안녕! 컷입니다. 컷. 오케이. 저는 당연히 그 승현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여자니까 그걸 생각하려고 했으나. 했으나 그래서 저는 그걸 빨간 버튼이라 그러거든요. 나만의 빨간 버튼. 그거를 제가 아빠를 생각하면서 했습니다. 상상했어요. 이 집이 나의 신혼집인데 아빠가 옛날에 돌아가셔서 상견례 같은 걸 할 때 아버지가 못 오시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. 아빠 미안해. 아빠를 갑자기 죽여버렸어. 그럼 다시 촬영하러 가볼게요. 안녕. 여러분, 안은규 신영의 마지막 촬영이 끝났습니다. 와. 네, 정말 많은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셨는데요. 잘 나오길 기도합니다. 그리고 저만 오늘 마지막 촬영이었고 지금 상대 배우분들이랑 스태프분들은 촬영을 하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먼저 가기가 너무 미안했어요. 뭔가 계속 밤새면서 같이 촬영해서 뭔가 정이 많이 든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시사회 때 뵈고요. 저희가 열심히 만든 안은규 신영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알겠죠? 제일 재밌었던 신은 수미 언니한테 빙의되는 신이었고요. 제일 힘들었던 신은 책상 앞에서 사진을 보고 기억이 돌아와서 오열하는 신이 있었는데
좀 어려웠어요. 드라마 진짜 재밌어요, 여러분. 여름에 보기 딱 좋을 거예요. 많이 봐줄 거죠? 믿어 의심치 않아, 라떼. 그러면 저 이제 차에 타겠습니다. 안녕! 뿅!